예,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핵탄도와 그 미사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핵탄두는 일반적으로 한 20개 내외 정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사일은 5,000km 이하의 중거리 이하의 미사일은 완성이 되거나 실전 배치되거나 이런 상태고 SLBM이라든가 그다음에 ICBM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뭐 최종 그뭐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종 상태의 그 핵미사일 상태라는 게 그것이 실제로는 현재 상태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도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핵미사일의 그 수준이 우리가 대비해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추정해 볼 뿐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한 2025년도경에 약 120개의 핵탄두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이때 핵탄두는 그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탄은 물론이고, 그다음 증폭 핵 분열탄.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의 그 어떤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폭탄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은 ICBM과 SLBM을 다 포함해서 단거리에서부터 대륙간 탄도탄까지 100% 다그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과 이제 핵탄두를 결합을 해서 핵미사일로 만드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ICBM 같은 경우에는 수소폭탄을 탑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이렇게 겨냥을 할것 같고 그다음에 1킬로톤과 같은 아주 소규모 그 위력을 가진 핵탄두라든가 뭐 20킬로 정도까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분열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를 해가지고 바로 우리 한국을 그 지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이 북한의 핵을 평가를 해보면은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LBM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 킬로 이상의 ICBM을 갖는 거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핵그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파키스탄과 인도보다는 수준이 더 높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그래도 은밀하게 또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지금 핵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작년대부터 올해까지 뭐 핵미사일을 거의 축포를 쏘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쏴 올리는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미사일 때문에 지금 북한이 참이 망하지 않고 지금 정권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버티고 있는 것은 핵 미사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수호신이고 보급이죠. 그 대남 전략 전술과 잘 결합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남한을 대상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는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통일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망이라고 할까? 기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기대와 그 다음에 꿈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또 70년대에 김일성이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에 뭐 미국이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고, 순서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더 적대시 정책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한국에는 위협이 안 되고 미국에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대상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이 만든 지금 미사일의 형태를 보게 되면 미국도 지향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도 포함이 되고 한국도 포함이 되고 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의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한 모든 국가들은 핵을 상당히 절제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북한은 그런 절제를 안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지금 핵탄두에서 뭐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만들어서 공개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겁을 주는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전략 전술을 펼치지 않겠는가. 가령 평시에는 공갈 위주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지도발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강도를 높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지도발 했을 때 원점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원점과 그다음에 지원 지휘 세력을 하도록 타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는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의 치킨 게임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내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할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국지 도발의 양상 자체도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시회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 증원 전략이라든가 확장 억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반격을 북한 지역으로 했었을 때 반격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 외에도 급변 사태 시에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한다거나 그다음 통일을 할 때는 통일 협상 수단으로서 그리고 군축 협상할 때는 군축 협상 수단으로서 이 핵을 가지게 되면 무궁무진한 옵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